코로나19 확산 속에 일상이 무너진 곳, 예술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인적이 끊긴 건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프리마돈나의 열창이 이어지는 무대. 그러나 관객도 갈채도 없는 공연장에서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3월과 4월 모든 공연을 취소한 부산문화회관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특별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0분간 생중계되는 이 공연은 유튜브 등을 통해 수시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또 시민 여러분께 뭔가 좀 우려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흔쾌히 서준 우리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람객의 발길이 끊겨 조용한 미술관, 텅 빈 전시장에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학예 연구사의 목소리가 낭낭이 울려 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람객이 끊긴 부산시립미술관이 SNS로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미술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도 그냥 그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어떻게 그 미술관에 있는 전시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 손 안의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연인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노랫말처럼 2020년 봄,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소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코로나19와의 이별이 하루속히 찾아왔으면 하는 문화계의 바람이 간절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